하지만 짧은 머리도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채연 씨한테 잘 어울린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오늘 채연 씨 처음 뵙거든요. 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채연 씨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2020년 한 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갈 가장 신화상 임재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임재현 씨 축하드립니다. 임재현 씨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노래왕 주간 차트 11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로도 잘해주셨다면 스타들이 국가를 선정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랑 꽃다발을 받아주시고요. 수상조각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임재현입니다.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을 받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임재현 씨 우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핫히트 셀러상이죠? 네, 2018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앨범 차트에 반영되면서 키트 앨범이 새로운 앨범의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뮤즈라이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올해의 탑 키트셀러상 수상자는 제9회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올해의 탑 키트셀러상 엑소.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올해 롱런 응원상이죠? 그렇습니다. 수상은 가온차트 주간 디지털 차트 상위권에서 최장기간 머물렀던 아티스트에게 주어진 상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될까요? 양심이 없는 게 현실이겠네요. 올해 롱런 응원상 폴킴씨 축하드립니다. 네, 폴킴씨 축하드립니다. 폴킴씨 너를 만나는 집게 기간 내에 48주 연속 추가차트 50위를 냈거든요. 그리고요 롱런 응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오늘 폴킴씨께서는 공연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폴킴씨 대신해서 유량뮤직 박진우 대표님께서 대리시상 하시겠습니다. 대리시상 소감도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폴킴씨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킴씨께서 전달해주신 소감을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